안녕하세요, 세알렘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3대 수집가, 세계 자동차 수집가 중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의 차고를 마프라 이탈리 회장님 덕분에 지금 차고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길 왜 데려왔나 싶었는데 자동차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신차 출고 1호 차거나 하는 그런 창고인데 이거 갓파더에서 나온 차야. 영화 대부에서 나온 차고 저기 교황님이 찾던 차도 있고요. 롤스로이스보다 5배에서 10배 비싼 차도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여기 왜 왔냐면은 이 올드카드를 관리하는 게 또 마프라에서만 관리돼요. 여기 차고를 관리하고 있는 수집가 이름이 코라도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담으로 마프라에다만 관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마프라의 엠버서더 중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지한테 올드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지금 빠르게 배워볼 겁니다. Okay, guys. So, what could we do in a situation like this where we don't have any water? So we have three options. From the labo range, we can use Perfecta SiO2 and Perfecta 2.0. And in the Maniac Mafra, we have the waterless. Especially the 2.0 I like to use in situations like this because it gives that extra silk so I don't scratch the surface while going back and forth with the microfiber. Okay, let's go. Let's do it.일단은 이번에 매니아에서 새로 나온 아이템이에요. 이게 먼지 있는 상태로 워터리스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바로 여기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Let's make it extra wet. Because it's waterless. Chrome. Oh, Chrome. Take the paint. 워터리스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최대한 쓸어내리듯이 한 방향으로 만나야 돼요. 돌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It's still soaking wet, so it dries very, very slowly. So you have maximum time. To make the surface clean without ever new extra applications. 워터리스인데 슬릭감 엄청 괜찮은데? 그지? 왁스 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Even the glass clean. And although it's not a glass cleaner, but still waterless for the rest of the car. Chrome plate, plastic, glass. The only thing you extra need is to make sure that you have enough microfiber. So two microfiber is not enough for the whole car. I know. We need a little bit more. Could you make your Maserati with this product? Oh, really? 와 진짜 와 이거 마세라티 완전 딱 요 부분 정도만 해볼게요 지금 Ciao for you 이게 마세라티 초기 모델인가 봐요 진짜 나 처음 마세라티 아닌 줄 알았어 아까는 여기 닦아줘야 된다고 먼저 가장 이쁜 부분부터 와 아직도 근데 반짝거려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차량을 거의 안 타시나 봐 야. 오케이. 이게 진짜 탔던 차다. 돌빵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운전을 했던 차다. 네, 그렇죠. 야, 나 마세라티 1세대 세차에 왔다. 야, 좋겠다. 워터리스 세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이 없이 하는 세차예요. 그래서 제품 안에 일단 윤활력이 들어가 있고 세정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약하지만 그래도 광택력이랑 슬립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수호를 내지 않는 선에서 코팅을 할 수 있는 게 워터리스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셀프 세차장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워터리스 문화가 좀 많이 낮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요. 게다가 클래식카들이 여기 서 있는 거지 사실 이 상황에서 물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드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뮤지엄에서는 워터리스 세차를 자주 사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냥 유럽은 그렇다고는 알고 있어서 자동차 수집가들이나 자동차를 좀 슈퍼카 많이 사는 사람들이 디테일러를 이제 모셔요. 그리고 그 뭔가 기술을 인정받는 나라가 약간 유럽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곳이 마프라예요. They started making Oscar. Oscar. So Fratelli Maserati Bologna. Oh, wow. Yes. But they were racing cars. Yeah. 와, 대박이다. 마세라티 차들이 옛날에 마세라티 브랜드를 팔고 나서 만들었던 브랜드 중 하나가 오스카라는 브랜드다. 내가 마세라티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마세라티 관련된 이런 문화들 알려줘요. 자, IF 같은 차량이 아까 마르코 우리 회장님이 설명했던 건데 이게 세 가지 가죽이 다 달라요 지금 이거 뱀 가죽이더라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 만지면 까치로 벗겨지려고 해 진짜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거든 게다가 옆은 이렇게 터져 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코팅제를 잘못 사용하면 가죽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더 드러나는 일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프라에서 관리해주는 거는 더마 클리너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더마 클리너는 세정하고 보습까지만 돼요 원래는 세정제만 되잖아 보통 가죽 세정제 따로 가죽 코팅제 따로 나눠둔 이유가 사람 피부처럼 보습력을 뺏어갈까 봐거든요
올드카 같은 경우에 더마 클리너 하나면은 세정하고 보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만든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저희가 뭐 절대 많이 팔려고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만의 문화가 있어요. 올드카를 굉장히 좋아하고 올드카 유저들에서 나온 분명 고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제 너무 센 거 썼더니 가죽이 막 색깔이 변해, 혹은 코팅제 잘못 썼더니 가죽이 버렸어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소비자들의 생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라보 코스메틱하고 이탈리안 클래식, 이탈리안 문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로 세계에서 그 유명하신 그 코라도 그분이에요? 대박! 릴리 코라도? This is the one. 우와, 대박이다. 너 진짜 떨린다. 우와. 코라도, 아, say hello. 아, yeah, this is Corrado. 우와, 우와, it's an honor. 와, 우와, 대박이다, 진짜.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isit. 네, 감사합니다. I am very honored. 여기서 뵐 줄을 몰랐어요, 진짜. Thank you. Yeah, do you like the collection? 너무 멋있습니다. 특히 마세라티는 너무 멋있었다고. My dream car, Maserati.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Yeah, we can make one picture together. Yeah. Oh, 진짜. 사진 한 장만. Also you. 3, 2, 1. 확실히. 마프라가 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올드카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문화를 아니까 그 아이템을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누구 니즈에 맞춰서 아이템을 만들려는지도 확실히 좀 보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한국 세차 문화는, 우리나라는 진짜 자동차를 빨리빨리 바꾸더라고요. 뭐 2년, 3년 만에 바꾸기도 하고, 물려준 다음에 뭐 오래 타봐야 뭐 요즘에는 5년, 10년 탈라나요?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한국 문화랑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세차용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세차용품을 뭐랄까 출시하는 그 우리가 만들게 되는 목적도 사실 나라 문화마다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올드카를 언제 한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다면 앞지님, 앞구정 시골팀님 전화주세요. 진짜 올드카 관리하는 법 제가 배워가서 앞지님 차를 한번 해보든지 해보자. 라보코스메티카로 콜라보를 해서라도 정보를 다시 한번 드린다를 해드릴게요. 내일 또 이탈리아 본사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So,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셀프 세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손세차장이 있고, 자동세차장이 있고, 주유소에서 하는 디테일러들이 있는 프로샵들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는 또 새로운 곳이 하나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데 있나 모르겠다. 이런 데가 없지 않을까 싶어. 정말 메카닉들만 모여있는 그런 정비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오늘은 내 자동차를 호텔처럼 맡겨놓고 고객관리팀처럼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카시어지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디테일링샵에 온다라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와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디테일링샵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 풀서비스 느낌이랄까요? 한 5성급 호텔 그 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카시어지예요. 나의 자동차를 호강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Okay. Welcome to Cache Promo. Thank you. Cache Promo is a storage, IT quality. It's in partnership with a company. This company that is RPL Logistics System. And RPL Logistics System is a leader in the world regarding transport of top cars and vintage cars. 와, wow. 그러면 카시오지가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넘버원? Yes, this is high quality, the number one, because we have a particular system. This area we have storage and retailing shop in a partnership with Labo Cosmetics. We have only high quality, professional system and the best product for to detailing. Yeah. I think in the world. Wow. Because we have only top collectors in the world. In fact, inside the storage there is vintage car here. I believe it is very expensive. Yeah. And they're only top cars, super cars. So I can show you the. 와, 아 그러면은 진짜 일반 뭐 자동차가 좀 많다, 비싼 것만 탄다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다가 맡길 수 있는 거죠? Yes, in the world, yeah. In the world. In fact, we are, I say in the beginning that we are in partnership with RPL Logistics System. RPL Logistics System is
most important company that transport by air, by ocean, by truck in the world of supercars. 그러면은 일단은 차 구경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1년 정도 보관을 하면은 보통 이제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장 비싼 비용이 The storage is a, the cost is a for month is a 250 euros per month insurance included. There are extra service for example detailing and transport that are other cost. The only storage is 250 per month per car. Okay. Insurance included. 예, 주차장료만 250유로요? 예? 와, 그럼 풀 서비스로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일까요? We have other service, transport, service concern. We transfer the people from, for example, airport maintenance to here, to camp here, and other service, detailing with lab or cosmetic products. Okay, and the full wash if the car needed is. Depends the transport, how many kilometers we must organize from 500 to 1000. 와, 메탈이요? 오,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안에를 구경시킬 수 있는지. First office is the back office. 오호. 라페라리. 이거 한국에도 한 대인가 있지 않나? 우와. 진짜 이거 영롱하다, 영롱해. 오호. 와우. 70주년 이게 한해서 만들어진 차량이었습니다. 와우, 라페라리. 와. 어, 문 왜 이렇게 뭐야? When the car will come here, this is the first floor, and the same when the car exit from my storage, this is the first floor. Car come here, the first operation is to check the car and write many, how many kilometers, how many keys, and if there is some scratch. Custom will come this evening, this car they can go. 오늘 드라이브 있나 보다. 구경한 약속 있는 거야. 와. 람보르기니. 와. Area storage, the detailing. Many car inside because the work of today is the detailing with always with the Labo Cosmetic. 어, 근데 궁금하네요. 라보 코스메틱 하루만 굳이 관리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지. The best product. Yeah, okay. 뭐 그러겠죠. 뻔하겠다. 이탈리안. Yeah, number one. If you want, you can explain some car, for example. Yeah. For example, this car is a Maserati. It's a Maserati rebody with touring. Touring shop is in a carrozzeria, body shop is touring. Touring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body shop in Italy. This is a one-off car. The name is Maserati Shah di Persia because it was dedicated to the Shah di Persia because Shah di Persia in the past was an important collector of Ferrari Maserati. 이 사람을 위한 딱 한 대만 있는 차. 와. I love to Maserati, my car Maserati. Yeah. Yeah. It's a special car because we bought the exterior, the interior, high quality of. Tuning 돼 있는. 와. Special bags for this car. 오, 우와, 밀라노가 붙어 있고, 우와, 뭐냐 이게? There are all signature of the man that this is the first car like this. The project for six car, but now only this car exists. 나도 많이 사면 저렇게 해주나? 몇 대 정도로 사면 이 정도 해주지? 물론 한 3, 400대 사야 해주지 않겠어? 한 200대 뭐 이렇게? This is another particular car. This is Alfa Romeo. Alfa Romeo. Romeo is an Italian brand. Alfa Romeo is full racing. Product only 24 car. It's a livrea of Formula 1. It's a livrea. There is the signature of Raikkonen. F1 레이서의 차량이래. 와, 진짜. 실제. It's the first, it's the most fast. Romeo,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은 원래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특별하게 오늘 저희를 위해서 지금 녹화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맡긴 차주분들의 이름이나 이런 서약을 절대 비밀로 보장하겠다라고 사인이 돼 있대요. 너무 영광스럽다. 여기 밟고 있는 것 자체가. 브라질! 브라질! This is an amazing BMW Bentley. Today we're going to shoot some videos about the new products coming up for Labo Cosmetica. 지금 카시오지에서 라보 코스메틱을 쓰는 이유를 진짜 For the best hands for the best cars. Seriously, you don't want to take any risks with car like these. This is something you have to take care of in the immaculate way. So Wow.
No cheating, no cheap, 100% safe and effective chemicals to make sure that these cars get what they need. 그럴 것 같긴 해. 여기, 이거 차들 내가 보기에는 값을 못 매겨. 한 몇십억, 진짜 이 땅값보다 비쌀 거거든요. 여기 차 모으면. 근데 아까 방금 옆에 마세라티나 벤틀리도 그렇듯이 튜닝되어 있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인증 안 된 알칼리성 뿌렸다가 변색이 일었나 봐. 물기라도 생기면. 그러니까 약간 여기 관리 받는 사람들도 좀 자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와우. Vintage car is a Ferrari 250 GT. 초창기 모델 아닌가요? 완전 1세대 모델. 우와, 어떻게, 우와, 진짜 관리가 잘 됐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잘 유지가 됐지? 유일하게 갈라진 게 번호판만 갈라졌어 살짝. 아 그렇다. 근신 정도만 그래 페인트만. And another special box inside this engine area. Special mini lights because when you use the product nanotechnology, the car can stay here. We have also this elevator to. 와. 진짜 이거 타고 어디 날씨 좋은 날 달리면 기분 쩔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여기 카시아지에 있는 차 중에 이게 가장 비싼 차일 것 같다. 어, 너? 너? 이게 말이라고? 더 비싼 게 있다고? 어? 와. 이게 제일 비싼 게 아니었어? 일단 카시아지라는 공간은 확실히 제가 일단 알려드리자면은 슈퍼카를 뭐 40, 50대, 100대씩 갖고 있는 정말 컬렉터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이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 슈퍼카들도 지금 여기 전기들이 다 꽂혀 있고 시동도 걸어야 되고 먼지 쌓인 것도 제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장면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정말 차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기다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호텔이다? 이불 덮고 자고 있다? 그리고 2층, 3층까지 다들 자동차들이 자고 있네. 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사계절이 있거든요. 타이어를 교체를 해도 여기서 교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8월에 맡기고서 12월에 왔어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 왜였습니까? 그럼 그냥 교체돼 있는 거 타고 가는 거예요. 야, 엔진 오일도 교체돼 있는 거 겨울용 엔진 오일로 바뀌어서 출고 가능한 거고 완전히 그냥 그 메카닉이라고 해서 정비도 가능하고 세차도 가능하고 정말 자동차의 모든 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Okay. Yeah, yeah, ready. Welcome. This is a cashier storage. It's like a safe. In this storage, the car are under control. Check control of temperature, cold and hot. Yeah. And check control of humidity. This is very particular because probably the only one store in Italy that there is check control for humidity. Wow. This is a special system. The name is Puzzle Lift. Puzzle Lift, slide in right and left and up and down. We put the number of the box in this system, computer system. We put the number of the box after I show, and the car can go for two exits. Okay. And now we show the example when we take off another supercar that is. 지금 차를 빼서 나가는 체크아웃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체크아웃.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선 최초로 공개되는 걸 거예요. 오, 어디요? 움직인다. 어디요? 오, 얘가 올라오고. 이게 설마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나? 아. 그런 것 같지. 아, 그런가 봐요. 아. 아, 내려온다. 우와. 와! 이거 한국에 모델 없을 것 같은데? 전 처음 봐요, 태어나서. 뭐 잡지 이런 걸로도 못 봤어요. 나 영화로도 못 봤어요. 네. 혹시 이 차가 가장 비싼 거... 오, 너? 이것도 가장 비싼 차가 아니래요. 그 뭐야? 이거야? 페라리인데? This is prototype. 프로토타입. 와, 소름 돋네요. 근데 운행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면? 와, 블랙 페라리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가장 비싼 차. Yes, because this is a prototype. This is the one of. 와, 감격스럽네 이 차를. 그러면 여기 중에서 제일 비싼 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얼마인지. 하나밖에 없는 프로토타입 차라서. 예. 네. 그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답니다. 와. 오너가 팔 생각도 없고. 오. 우와. 오너의 직업이 뭘까요? 되게 제임스 본?
don't know. Okay, maybe, okay. Maybe. Maybe, maybe. Yeah.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1960년대에 예. 가장 이탈리아에서 유명하고 벌써 월드스타. 예, 월드스타. 빅스타. 진짜 낙살도다. 우와, 나 그런 걸 본다고 내가? 완전 신기해. 우와, 진짜 이뻐. 와, 진짜 이뻐. 우와, 트렁크 열리는 거. 트렁크 열리는 거 봐. 우와.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보세요. 와. See, oh, thank you. Wow. 아, 이 노래. 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라고? 오. 아, she is Kaono.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와. 우와, 오. 우와. 오, 이거 뭐야? What? 아, 저기 사인이 있네요. 어, 사인 있어요? 오, 사인이 이 안에 있어. 내가 찍었어. 우와.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 사진. 야, 아, 제일 처음에 샀을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와, 자동차의 세계가 약간 올드카에 대해 왜 빠지는지 알겠다, 진짜. 예.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된 차로. 어, 예, 아, 이러면서 저. 마다할 이유가. 오케이, 오케이. 나는 미안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거든요. 아,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또 보여준다고 하시니까. 너무 부리답게 달려오시니까 엄청 빨리 왔어. 아니 궁금하잖아. 제일 오래된 차래. 이거는 지금 실루엣만 보면은 마차야 마차. 일단 바퀴만 봐도 마차 같은 느낌? 와, 나 자동차 보면서 심장이 뛰는 게 지금. 맞네 맞네. 와. 이야. 오, 진짜다. 야, 근데 나무로 돼 있다 앞에. 기원에 나왔던 그 차인가 보다. 몇 년도에 출시된 차일까요? 1930년. 이때면은 도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쵸 그쵸. 그냥 진짜 페인트 칠로 했던 그런 차들인데, 우리 새차 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드를 같이 썼다고 했잖아요. 우드가 있어요 진짜로 앞쪽에. 아, 진짜 여기도 이렇게 나무로 돼 있구나. 나무에 천 덮어놨네요. 오. 이제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지금 잘 못 찍어드리는데, 이런 거 한국 박물관에도 없지 않을까? 90년을 넘게 있었던 차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 차량도 라보 코스메티카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 이러니까 그 옛날 차들이 좀 맞는 거를 아이템을 계속 끄집어내고 오래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그리고 안전한 그걸 왜 강조하는지 알 것 같아. 네? 아, 네. 진짜로? 진짜로?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죠? 막 갑자기 핸들 푹 뽑히거나. 너 야, 이거 대박이다. 오오오. 맞아, 맞아, 타봐요 타봐요. 이제 해보라 할 때 타야지. 우와. 와, 여기 기어봉도 이게 다 나무요. 우와.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오, 미안 미안 미안. 손대 묻어. 야, 진짜 영광스럽다. 나 진짜. 진짜로. 야, 진짜 특별한 경험한다 우리. 여기 와서 진짜요. 와, 근데 나무 감성이 진짜 아니요, 미쳤어요 진짜. 아니, 보존이 엄청 잘 돼 있어. 약간 그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좀 보세요. 1930년대는 1920년대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 프로 디테일러들이 계속 관리해 오면은 깨끗할까요 아니면은 손상돼 있을까요? 깨끗하지. 아니, 그래도 손상이 가지. 아니야, 그 진짜 어제 이제 라우크스미트가 회장 얘기 들어오면은 섬유마다 재질마다 이제 관리하는 게 다 다르고, 그렇게 가죽에서 또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조건 같은 케미칼이라 해서 관리를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관리 잘 돼 있어요. 제가 확실히 제가 타보고 느낀 게, 진짜 이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가죽이 조금씩 갈라졌다거나. 근데 진짜 딱 그때 딱 뭔가 그 감성이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진짜? 뭐야 이거 또? 우와! 우와! 우와, 이건 뭐야 또? 알파로메오구나. 아. 야, 이거 뚜껑이 없어. 알파로메오다. 우와. 아, 어제 봤어. 이거 배 모양의 차 그거 보자. 아, 그렇구나. 아, 네. 앞으로 누르면은 약살이고 뒤로 누르면 브레이크가 걸렸던 그런 차래요. 최초의 차. 알파로메오 레이스카였대. 미쳤어. 이게 뒤에서 보면은 커다란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어, 근데 얘가 레이싱 했을 때 당시면은 파리 베를린 그 레이싱인가? 아. 파리 베를린에 혹시 달렸던 파리 투 베를린. 아, 예스. 예. 아, 맞다. 최초의 레이싱. 야. 세계 최초의 레이싱. 진짜 재밌다. 아, 얘 자체도 너무 이쁜데. 이제 디테일링 갈 차량. 보이면 손질만 묻고 탔다 운전 났잖아요. 네. 그래서 꺼내놨나 봐요. 어, 맞아. 어제 올드카도 그러고 지금 너무 얼얼해 가지고 달려와서 일단은 우리 새할랑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프라 임직원분들하고 마프라 코리아하고 마프라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진짜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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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해봤어요. 살면서 이건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는 그냥 마프라 이탈리아 그 본사에서는 그냥 디테일링 샵이야. 차 한 10대 정도 있을 거, 슈퍼카 있을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를 속였어. 만약에 이 차에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 나는 이제 이 차 좀 싫어하면 경매를 한대요. 경매 직전에 풀 디테일링하고 풀 복원하고 풀 정비까지도 맞춰서 경매를 또 대행도 같이 해주는 게 카시오지라고 합니다. 야, 진짜 그냥 단순히 주차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글로 해석하면 안 돼, 여기는. 그냥 없어요. 한글에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냥 카시오지야, 여기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라브 코스메티카 진짜 사용자고 제가 5년 내내 계속 국내 이제 저희 팬분들에게 제가 이 브랜드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유가 그거였어요. 차이기 나오다 갑자기 새 차여서 좀 그런데 아무튼 라브 코스메티카 때문에 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새 차에는 감성이 있어야 되고 새 차하는 이유는 또 광을 보는 이유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어떤 감정들을 그러니까 새 차의 클래식한 맛들을 싹 빼고 마케팅적으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쁜 것들만 이제 잘 팔게끔만 만든단 말이죠. 근데 라브 코스메티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 추가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미네랄, 눈에 안 보이는 미네랄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뜨거운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오래된 가죽에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성까지 계속 갖춘 이탈리아 사람들이 확실히 제가 와서 지금 이틀째, 3일째 경험을 하지만은 감성이 달라요. 처음 가죽 그대로 갖고 있어. 내가 관리 잘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템을 사려면 라브 코스메티카밖에 없었어.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야, 자동차 문화란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자동차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 단계 레벨업한 느낌이 납니다. 아, 나도 여기서 취직하고 싶다. 아, 나도.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진짜로 소중한 경험을 하고 갑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또 하나 생겨버렸어요. 평생을 난 이 영상 소장하고 살아야지, 진짜. 아무튼 다음에는 저기 뭐 어떻게 끝내죠? 그렇죠. 나 여기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사야겠다. 진짜 감사하다고. 아까 그 최초 그 나무 저거를 못 타봐서 그래. 진짜. 아야, 옆에 것도 만만치 않았어. 만만치 않았어. 내 거 레이싱카였어. 내 거 있잖아. 완전 나무라니까, 나무? 난 레이싱카였다. 나 저 최초 레이싱카였다니까. 네 차는 레이싱카, 나는 그 나무, 최초의 차. 오케이.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네 차, 내 차가 아니다. 아, 맞다. 아, 맞다. 그러네. 아, 다음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